오는 것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운명적인 만남. 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본인이 만난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 챕터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바로 우연과 운명입니다. 사실 뭐 어떤 마주침은 그냥 우연으로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마주침은 운명으로 연결되기도 하죠. 이분들의 만남은 과연 우연일지 운명일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요. 감독님, 이 작품 네. 어떻게 연출하게 되신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동경했던 장르가 이제 멜로드라마인데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이런 작품을 이제 연출할 기회가 없어서, 제첫 작품이었던 이제 코리아란 영화가 끝나자마자 제가 좀, 저희 이제 같이 작업하는 동료들과 함께 여러 원작들을 좀 찾아봤는데, 저희 작가가 이 원작을 저한테 소개해 줬을 때부터 그 제목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도 역시나 제가 상상했던 그런 러브스토리와 너무 닮아 있었고, 그래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거의 10여 년 가까이 공을 들인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애정이 크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배우분들께도 여쭐게요. 대본을 딱 봤을 때그 애정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세영 씨 어떠셨어요? 보시고 느낌이. 정말 오랜 시간 준비하신 만큼, 고민도 정말 많이 하시고, 각 인물마다 되게 세심하게 감정선을 다 들여다보시고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준비하면서 감독님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켄타로 씨는 대본 처음 딱 보시고 어떠셨어요? とっても美しい物語だ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ね。やっぱり日本人の男の子と韓国の女性がこう出会って、いろんな多分文化の違いっていうのは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この愛情っていうものはみんな皆さん多分経験する一つの共通認識でもあるし、なんかそれを、とっても美しい物語を監督がこの提案していただいた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したね。일단 대본을 보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다. 그리고 애정이 많이 묻어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물들마다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데, 그 인물들이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지 정말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좀 섬세하고 좀 사실적으로 그려놨던 느낌이어서, 네,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나카무라 안 씨는 어떠셨나요? 私もすごい美しいお話というか作品だなと思いました。あと、それぞれの、自分の思い通りにいかなかったり、かみ合わなかったりするそれぞれの感情がすごく美しく描かれているなと思います。공을 많이 들으신 만큼 캐스팅에 있어서도 공을 정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네 분을 어떻게 섭외하게 되셨는지 감독님. 네, 우선 이세영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작 때 잠시 같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작전이라는 영화 촬영장에서 그 세영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혼자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 왜 오는 것들을 떠올렸던 것 같고요. 홍이다. 네.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직접 캐스팅 제안을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 서울대작전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죠. 근데 선뜻 화답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일이, 작업이 좀 술술 진행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저희 일본 팀하고 이제 나름, 그 중고 캐스팅 관련해서 리서치를 좀 하다가,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님을 알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때가 코로나 시기여서 영상 통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온라인 미팅을 하는 그 동안, 계속, 중고랑 너무 잘 어울리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정식으로 제안을 드렸었죠.
저기 홍종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제 지인분의 소개로 이제 사석에서 처음 만났었는데 그때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민준을 떠올릴 만큼 원래 본인이 가지고 계신 성향이나 성격이 와 민준이랑 너무 비슷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안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나카무라 배우님은 제가 이 칸나 역할, 칸나 캐릭터를 접근할 때 좀 뭐 어떤 그 등장 씬이나 등장 어떤 시퀀스를 떠나서 그냥 되게 입체적인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나카무라한 배우님을 처음 뵀을 때 약간 그런 그 에너지 아우라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작품 얘기를 서로 진지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영순이의 배우분들과 함께 하시게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만나게 될 운명이었던 이분들이 과연 어떤 캐릭터인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 바로 사랑의 네 가지 감정입니다. 자, 감정 키워드를 통해서 캐릭터들을 알아볼 텐데 사실 사랑이라는 게 시작할 때,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사랑 후에 감정이 다 다른데 과연 이 인물들은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지 먼저 이세영 씨의 캐릭터 키워드 만나봅니다. 외로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참 많은데 외로움이 나왔네요. 어떤 인물인가요? 홍. 저는 사랑이 참 많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명 같은 사랑 그리고 기적. 운명 같은 사랑을 꿈꾸던 홍이가 중고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일본에서 이제 타지 생활을 하면서 외롭지만 중고를 보며 행복하게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이별을 하고 우연히 다시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이 흔들리는데 저는 이제 운명 같은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참 많고 그래서 더 많이 외로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은 참 외로운 인물이다. 사랑이 많기 때문에 외롭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홍의 감정 변화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사랑 전, 사랑하면서 사랑 후에 그런 감정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중점을 두셨는지. 일단 일본에서 중고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처음에는 이제 사랑에 빠졌지만 점점 외롭게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또 더 이상 이제 버티기 힘들어서 이제 이별을 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마음의 문이 조금은 닫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운명 같은 사랑이 정말 있는 걸까? 믿지 않기로 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근데 이제 그 마음 한 구석에는 정말 그런 게 있을 거야라고 믿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홍의 다양한 감정 변화를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사카구치 켄타로의 감정 키워드 만나봅니다. 후회입니다. 이 단어들이 다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라서 단어들이 그렇죠. 후회, 중고 어떤 인물인가요? 켄타로. 一番最初にジュンコの役を読んだ時にこの5年間っていう時間が過去のジュンコ、過去の2人と現在の2人には流れてるんですけど、その5年間の間やっぱり一人の女性を思い続けるということはすごくエネルギーのいることだ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ました。
네. 제일 처음에 준거 캐릭터를 받았고 처음에 준거 캐릭터 읽었는데요. 일단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과거 두 사람이 만났고 현재 두 사람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을 5년 동안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캐릭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5년간の間って 純子の中では多分すっごいいろんな感情がきっと渦巻いてただろうし、そのずっとこの後悔と悲しみとなんかいろんなその感情をベニにこう持っていた。なんかそれは僕は自分だったらそれが果たしてできるだろうかっていうのはちょっと心配疑問だし、でもその純子が思い続けてるそのエネルギーみたいなものとか彼女への愛っていうのは本当の真実だなというか、やっぱ愛情、愛っていうのは 必ずしも美しい楽しいことだけじゃないし、その悲しみ後悔をちゃんとこの本の中に落とし込んであったので、だからすごくそういう意味でもすごく素敵な正直な本だなっていうのは思ってましたね。 네, 그 5년 동안의 준고의 안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감정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홍을 5년 동안을 사랑하게 되는 이 캐릭터를 과연 내가 제대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가능할까라는 걱정과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준고가 5년 동안 계속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 그리고 사랑이 이것이 바로 진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애정 안에는 반드시 예쁘거나 아름다운 것만이 있지 않고 슬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쁜 감정과 슬픈 감정들, 이 모든 감정들이 섞여 있는 이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했고 이 작품은 굉장히 솔직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민이 얼마나 깊었는지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다음은 홍종현 씨의 감정 키워드 만나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아, 이게 또 양면적인 단어예요. 든든하면서도 가슴 아픈. 네, 민주는 어떤 인물인가요? 민주는 네,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짠한 구석도 있긴 한데 사실 민주는 홍이를 굉장히 오랜 시간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하지만 뭐 쉽게 고백은 하지 못하다가 홍이가 일본에 다녀오고 나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연애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뭐 굉장히 뭐 뜨거운 연애는 아니지만 잔잔하고 소소한 그런 행복을 서로 공유하면서 예쁘게 잘 만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누군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홍이가 예전과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눈치채죠. 당연히 너무나 가까운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옆에서 항상 같은 모습으로 든든하게 곁에 있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조금 더 말을 걸면 눈물 흘릴 것 같아서 예, 홍종현 씨. 예, 굉장히 헌신적인 예, 민준입니다. 자, 다음은 나카무라 안 씨의 키워드 만나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 사랑. 더 좋아하는 사람이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 예, 어떤 인물인가요? 칸나는. 純子と大学時代に付き合ったんですけど、別れてしまって、そのことに少し後悔と、どうしても彼を取り戻したいという執着だったり、でもカンナはすごい自信に満ち溢れた結構こうパワフルな女性なんですけど、それでも純子の気持ちを取り戻せないっていうことに必死にもがいている女性です。 사랑 앞에서 마음 아파할 수밖에 없는 예, 캐릭터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사랑이지만 다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분들이 함께했던 그 촬영 현장은 어땠는지 저희가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언어입니다. 왜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라는 말처럼 언어를 가장 빨리 배우려면 사랑을 해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선생님이던데 이세영 씨 어떻습니까? 이번에 일본어 예 대사가 굉장히 많았죠? 예, 사실은 제가 켄타로 배우보다 일본어를 더 많이 했어요. 말이 많이 없는 이제 인물이어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더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중고의 말에 리액션도 해야 되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다 외우지 않으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긴장도 되게 많이 하고 처음에는 진짜 외로웠어요. 계속 외로워요. 홍이보다 더 외로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셔서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스태프분들, 일본 스태프분들 그리고 일본 배우분들이랑 작업할 때도 나중에는 같이 장난도 많이 치고 저도 한국어 가르쳐주고 켄타로 배우도 저한테 일본어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되게 편안하게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켄타로는 보니까 한국말을 진짜 잘하던데요? 맞아요. 저보다 더 한국어를 잘해요. 네, 네. 그 보세요. 예. 아니 지금 기억나는 한국말이 있다면 뭘까요? 아 지금? 예. 아 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와, 아, 이 얼음으로 네.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말을 할 줄은. 그래가 가장 최초에 오보했다 한국어ですね. 이야 대단합니다. 소미즈미노 미즈미가 고오테테 소노토키니 소레 코노 이 얼음으로 팥빙수 만들어주세요. 때노 즈토 겐바데 히토리데 이테마시타. 아 대단합니다. 영원히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홍종현 씨는 어땠나요? 이제 켄타로와 함께 연기하면서. 사실 저는 제가 만나고 싶은 만큼 같이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났는데 그렇게 뭐 달간성황에서 만난 건 아니어서. 근데 굉장히 현장에서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너무나 집중을 해서 이렇게 빠져드는 모습이 있는 반면에 이제 일상에서 뭐 밥을 같이 먹는다거나 이런 자리에서는 정말 개구쟁이 같은 이런 모습이 짱구죠, 짱구. 네, 좀 네. 많아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땐 켄타로랑 홍종현 씨 약간 짱구 배틀, 짱구 대결이 현장에서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영 씨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사실 이번에 또 일본 유명 배우 릴리 프랭키 씨도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어떻게 섭외를 하셨는지. 아, 네. 네. 그 릴리 프랭키 배우님은 제가 네, 개인적으로 너무 좀 존경하고 네, 좋아하는 분이셔서 마침 또 이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이란 작품과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직접 설득을 했지만 또 우리 사카구치 켄타로 배우님이 옆에서 예, 추임새도 넣어주시고 예, 두 분이 지금 세 번째 만남이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예, 도움을 주셨네요. 특별히 예.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야, 릴리 프랭키님도 작품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챕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닮은 계절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따뜻했던 연애 시절은 일본의 봄을 배경으로 함께했고요. 그리고 차가움이 가득한 이별 후의 이야기는 한국의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로케이션 준비 과정 궁금해요. 좀 짧게 감독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한국과 일본 양국에 이제 사계절이 다 필요했고요. 예, 그중에 이제 한국 분량은 이제 겨울 배경만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 뭐 양국의 많은 분들이 그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을 아시잖아요. 예, 요즘은 많이 친숙하실 것 같아서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좀 섬세하게 예, 정서적으로 예, 담고 싶어서 예, 그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예,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예.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또 본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많이 녹아져 있어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 같은데 특히나 나카무라 안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국에 첫 방문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촬영도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そうです。すごく貴重な機会を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思っていますね。はい。 少しちょっと日本と勝手が違うところもありますけど、それがすごくいい刺激をいただきました。 우리 그 켄타로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 방문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또 한국에서 팬미팅도 진행이 될 정도로 한국에 이미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근데 촬영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땠나요?
寒かったです。추웠어요. 寒かった. 너무 추웠습니다. 今回の撮影では都会、韓国の都会的な場所でも撮影ができたし、ちょっとこの場所を変えて自然をすごく感じれる ロケーションでも撮影ができたし、まだまだきっと韓国のそのいいところっていうのは僕もこれから知っていきたいなとは思うんですけど、なんか現代のシーンってどのシーンも少し悲しみを伴うというか切ないシーンが多いんですけど、なんかそれがとってもこの少し冷えた韓国の街とすごくマッチしてて、すごくいい経験だったなと思いますね。 얘기 들으니까 정말 더 기대가 되는데, 그나저나 홍종현 씨만 예 양국에서 촬영을 못하고 한국에서만 촬영하셨죠? 네네 맞습니다. 아쉬움은 없으셨어요? 없었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죠.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저도. 근데 물론 현장에서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생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에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제 영상으로 나왔는데 사실 저도 일본 촬영 분량을 이렇게 본 건 처음이거든요. 처음이죠. 네. 시청자랑 그래서, 마찬가지인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촬영하기 전부터 대본을 본 상태였으니까 한국 배우와 일본 배우가 그리고 한국 감독님이 사실 일본에서는 일본 다른 스태프들과 협업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죠.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이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예. 이세영 씨랑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세영 씨한테는 좀 이렇게 전통 멜로 작품이기 때문에 사카우치 켄타로 씨와의 케미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아요. 켄타로 씨가 한국어도 짧게는 하시고 또 통역도 있었기 때문에 뭐 소통에는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장에서 두 분의 케미에 있어서 좀 분위기나 대화 같은 거를 누가 좀 리드를 하려고 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분의 현장 분위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감독님한테는 원작이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원작을 얼만큼 각색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원작 소설이 있는 상태에서 좀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연출을 하고자 하셨는지, 또 소설과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정통 멜론 진짜 케미가 중요하죠. 세영 씨, 케미 어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미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어떤 농담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한 사소한 단어들, 일상적인 말들도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사적으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알고 있는 짧은 이제 일본어, 한국어로 되게 장난도 많이 치고, 아, 우리가 대화가 통했다면, 언어가 통했다면 진짜 장난 많이 쳤겠구나, 대화도 많이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켄타로 씨도 워낙 되게 잘 지내고 케미도 좋고 현장에서 분위기도 잘 이끌어주시는 편이셔서, 근데 또 저도 되게 배우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편이라, 아, 우리가 언어가 같았다면 정말 좀 시끄러웠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누가 분위기를 리드했나요? 아, 분위기는 서로 리드하려고 난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 리드 쟁탈전. 네. 좋아요. 사랑 후에 오는 것들처럼 촬영 후에 오는 것들 두 분 더 앞으로 더 친해지길 바라고요. 감독님. 네. 네. 연출 포인트와 함께 원작과 네. 좀 차별점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뭐 원작을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아시다시피 그 원작은 문학적인 아름다움과 재미가 굉장히 이제 풍부한 편이라면, 이제 저는 그 원작의 감정선과 이제 정서감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는 뭐 이제 시리즈니까요. 예, 그 좀 영상적인 아름다움을 가미하고 싶었는데요. 뭐 물론 거기에 이제 음악적인 아름다움도 있고요.
예, 그렇게 원작과는 좀 다른 편곡으로 예, 여러분들한테 좀 색다른 예, 감흥을 좀 선사해 드리고 싶다라는 예, 욕심이 있었고요. 예, 그 결과가 어떤지 예,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말 가을과 잘 어울리는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중앙 뒤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분들 네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또 이번에 정통멜로가 굉장히 감흥인데 오랜만에 정통멜로를 이렇게 선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좀 어떻게 새롭게 모습 보여주시고 싶은 모습이 있거나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정통 멜로인데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 어떤 좀 변신이라든지 어떤 모습인지 요거는 우리 나카무라 안 씨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そうですね、このカンナはでもすごく難しかったです。私すごく自信があって、すごいこうでも彼にアタックするんですけど全然やっぱり気持ちを取り戻せないっていうので 撮影の時は結構ずっと悲しい気持ちでいました。はい。자 그래서 그런 느낌을 잘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예, 밝지만 슬픈 모습 좋아요. 자, 종현 씨. 사실 민준이는 홍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홍이를 빼놓고는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홍이가 뭔가 달라졌음을 눈치챘음에도 뭔가 이렇게 따져 묻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묵묵하게 자기가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상대방을 대하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불안과 어떤 의심과 그런 초조함과 이제 자기 자신을 다 잡는 또 어떤 마음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시고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민준이의 고민들을 공감해주시는 게 사실 저는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 같이 아쉬워해주고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네네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아들 이름이 민준이어서 네. 아우 좀 민준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이세영 씨? 예. 자 이제 자 우리 저기 아이 미안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예. 자 우리 켄타로 씨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今回のこの ラブストーリーというかこの作品ってなんて言うんだろうこう視覚的に すごくダイナミックなことが起きてるってわけでもないし起きてることは実はすごく小さい話なんですよね。二人の心の話というかそれぞれの登場人物のなんて言うんだろう心の中の話だからすごくその求められてることっていうのはすごく繊細なことを求められてるなっていうのは現場でも感じてましたね。そうだからこそこの監督から こういう演出のプラン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細かかったりとか本当にちょっとの表情の機微というかを監督が求めてくださったのでただこうレンズを見ててもなんかそこでちょっとずつこうにじみ出てくるようなこの今純子は紅はみんなその民純は環奈は何を思ってるんだこの繊細なところを見てもらえ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ね。 저는 타지에서 그 국적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겪을 상황들 그게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실제로 일본에서 촬영을 하면서 조금 외로움을 느끼긴 했거든요. 물론 행복하게 현장에 나갔지만 사실 아주 조금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이제 뭐 현장에서 이제 언어가 다른 대사를 한다거나 뭐 그럴 때마다 느끼는 이제 그런 감정들 그러면서 조금 더 저도 홍희의 감정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다른 스태프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느끼는 필연적으로 오는 외로움이나 현실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이
마음이 많이 쓰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마음에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정말 모두가 잘해주고 잘 챙겨줘도 외로운 감정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마 곳곳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또 위로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혹시 또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아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뒤쪽에 먼저 안녕하세요. 아, 저 감독님께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좀 너무 예전 작품이긴 한데 예전에 MBC랑 TBS랑 같이 만든 프렌즈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후카다 큐코 씨랑 원빈 씨 같이 나온 작품이었는데 저는 한국 배우랑 일본 배우가 한 프레임 안에 담기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번에 마찬가지로 양국 배우가 등장하는 작품을 연출하셨는데 좀 장점도 좋고 아니면 좀 다음에 더 보강하고 싶은 점도 좋고 연출하신 소회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원작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상상한 러브스토리와 닮아있다고 하셨는데 감독님이 바라고 상상하는 러브스토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부터 대답을 좀 해주시겠어요? 감독님이 바라는 러브스토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이제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이 저희 원작의 설정과 똑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헤어졌던 그 사람을 우연히 어디선가 다시 만난다면 그럼 나는 어떤 상태가 될까? 어떤 감정일까? 뭐 이제 이런 혼자만의 생각들이 가끔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작의 내용이 그런 예, 제 상상과 좀 맞닿아 있었다라고 이제 예, 생각 느꼈고요. 예, 느꼈고 지금 혹시 그리워하고 있는 분이 계시군요. 여기까지 가끔 할게요. 있죠. 예, 예. 네. 자, 그리고 예, 예. 네. 네. 이번에 네. 한국 배우분과 일본 배우분들이 이제 함께 양국 배우분들 함께 방금 얘기한 건 좀 지워 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해명을 해야 할 예, 예, 예. 삭제 부탁드립니다. 그때 바로 대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한 3초 정도. 네. 예. 장점이 뭐였을까요, 감독님? 아, 장점이요? 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죠. 그중에 이제 뭐 저한테 가장 컸던 거는 뭐 프렌즈라는 이제 예전 사례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동안 이런 그 협업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그래서 이제 되게 오랜만에 이런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저나 아니면 우리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는 그게 즐거운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선례를 결과로 작품으로 남겨야 또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 그래서 더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임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혹자는 한일 합작 작품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네, 합작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이 작품은 제가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제작한 작품이고 기획을 하고 제작을 근데 이제 내용상 내용이 사실상 거의 50% 50% 이제 반반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저희 작품을 보실 분들은 합작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획하고 제작을 이제 한국에서 하고 배우분들이 이제 비율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질문 아까 중앙 앞쪽에서 손 들어주셨는데 기자님 예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일본 견제신문 마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까 감독님 지금 같이 제작하신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요. 그 일본과 한국이 같이 드라마를 만드는 장점에 대해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한국이 어떤 점이 뛰어나고 있고 일본이 어떤 점이 강할까요? 그 서로 보완할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좀 알려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국에서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저희 현장에도 예, 한국 팀, 일본 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데 어울려서 예, 작업을 했었는데요.
뭐 많이 다르죠. 예, 한국은 한국 방식이 있고요. 일본은 일본 방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서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창작 작업을 하다 보면 굳이 우리가 이거를 막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모두가 자연스럽게 그런 장단점을 느끼면서 뭔가 또 새로운 방식 혹은 문화를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예, 제가 뭐 어떻게 뭐 한마디 두마디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그 한국과 일본의 창작자분들이 이런 콜라보레이션을 예, 꾸준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죠. 예, 예. 촬영하면서 굉장히 좋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적극 추천. 네, 좋습니다. 네네. 한국의 장점, 강점 그리고 일본에 촬영을 해보니 강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 강점에 대해서 워낙 많이 알고 있는데 일본의 강점은 뭐였나요? 너무 많죠. 근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섬세함. 섬세함. 예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작품에 임하는 어떤 방식이나 뭐 관점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네 일본 어떤 문화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너무 훌륭한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까 켄타로 씨도 섬세란 세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저희 끝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 사실 저는 이 프로젝트, 이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통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아, 내가 해외에서 뭐 작품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언어로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리고 일본 스태프들이랑 일본 배우들이랑 촬영을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 정말 많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서로 닮아갔어요. 정말 많이 닮아가고 너무 소중하고 정말 섬세하고 아, 우리는 결국 국적이 다르긴 하지만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이 스태프들도 서로서로 챙겨주면서 되게 행복한 작업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좀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9월 27일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사랑회에 오는 것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금요일 한 편씩 공개되니까 계속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켄타로 씨? そうですね。僕もこの監督からお話をいただいて、こう国が違う国を越えて韓国のこの作品に出演させてもらって、なんか本当にこう一つのドラマ、一つのこの作品を作り上げるのにみんなの向いている方向が同じだったんですね。ベニオ、ジュンゴ、ミンジュンオ、カンナオ、みんなこう美しく、その瞬間を切り取ろうっていうこの本当にスタッフチームが本当に素晴らしいチームだったからなんかとってもこのみんなで一つずつ丁寧に丁寧に作り上げたこのシーンっていうのが、監督によって編集されてそれがやっとこう皆さんに届けることができる届けられ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嬉しいことだなっていうのは思いますね。これを機にというかこの作品をきっかけにもっとこう日本と韓国のつながりだったりこのラブストーリーっていうものが、いろんな方に見ていただけると、とってもこの作品をやって成功だっ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は感じます。はい。ね、감사합니다。홍정현씨。네、저도여기감독님과배우분들을만나서민준이를연기를하면서굉장히오랜만에정말누군가를사랑하는감정에대해서고민하면서지내본시간이었던것같아요。그래서굉장히즐겁게촬영을했습니다。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일본도촬영가고싶다라는생각이들정도로네너무아쉬웠었고보시면서이제이인물들이하는고민과그런
질문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사랑후에 오는 것들 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카무라 씨. 하이. 私もあのこう国を越えて韓国でこの作品に参加できる日が来ると思ってなかったのでとてもすごく嬉しく思いますし実際韓国でこう言葉が通じうまく理解できなくて悩んだり考えたりそのカンナについても考えた時間もすごく有意義で勉強になりましたしとにかく監督の優しい人柄にすごく助けられ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제가 아까도 제목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네, 뭐 모두가 그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작품을 통해서 네, 그 좀 홍이, 중고, 민준이, 칸나가 경험했던 그 사랑 후에 오는 것들을 통해 또 네, 그런 생각들을 좀 자연스럽게 해보시는 시간을 갖게 되셨으면 하는 게 이제 감독으로서의 바람이고요. 네, 예, 꼭 그런 예,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쿠팡 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제작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는 9월 2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되는 사랑 후에 오는 것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저희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드릴까요?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